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기온이 쑥 올라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만만치 않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하늘빛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 아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한낮에 지치기 쉬운 만큼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인천과 양천 19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연천과 의정부 30도, 김포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과 6월 21일 수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당분간 제주도 남쪽 먼해상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가운데 구름만 조금 지나가겠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욱 오르는 만큼 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부터 6월 21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23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가 잔잔하게 일겠으나 곳곳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더위에 지칠 때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 것도 체력 증진에 효과적인데요. 참외는 피로회복과 갈증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